사상 유례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영화제 무지하게 힘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찾아오시고 그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건 23편 영화 중에 코미디는 딱 한 편이에요. 우리 들꽃 영화제 영화들이 다 우울해.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고요. 세상 잘못이에요. 세상이 우울하니까 우리 그 독립 영화 감독들이 세상을 담아내는 표정들이 좀 우울합니다. 마음이 무거워. 마지막이라도 우리 다시 박해진 재밌게 해드릴 겁니다. 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는 그런 행사 준비하는 게 쉽진 않은데, 근데 네,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두꺼운 영화상 우리 이제 8년, 8회까지 했었는데, 앞으로 계속 새로운 것도 해보고, 지금까지 했던 거 유지하게 잘 할 예정인데, 앞으로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10살 차이 나거든요. 제가 앞으로 향후 한 20년 더 살 거면 30년을 할 거 아니에요. 10년 더니까 30년 더 할 거예요. 계속 앞서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굴하지 않고 들꽃 영화상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윤성원 평론가가 배종대 감독 모시고 그 마지막 장면이 가장 난이도 높은 촬영이었어요. 고라니 찍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다는 그 진 얘기를 포함해서 이렇게 농담하면 안 되는데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 여우주연상의 치열한 경합을 벌였던 아깝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문입니다. 배종대 감독님,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저희 정말 마지막 상영이거든요. 제가 사실 이제 이 시간표를 짰는데 저의 애정을 아마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빛과 철이라는 작품. 왜 이렇게 우울한 영화를 만드셨나요? 저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영화를 보고 나서 바로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영화라도 조금은 이제 여운을 갖고 조금 감상하고 이제 되새김질을 한 다음에 좀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직접 그 영화에 대해서 해석도 해주시고 만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나 또 그때 당시의 경험에 대해서 나눠주시는 거 굉장히 또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영화 상영 직후에 이렇게 GV를 하고 있는 것에 의미를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그 올해 2월에 개봉하고 한 뭐 GV 열댓 번을 이제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거 플러스 이제 온갖 매체들에서 또 인터뷰 하신 것까지 합하면 굉장히 많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어야 됐을 거예요. 하지만 또 이제 이런 기회가 언제 있을지는 또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들꽃 영화제 상영 이후에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이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되셨는지 그 이야기부터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네, 일단 그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울한 영화였다. 끝판왕이 아닐까. 그래서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래서 정말 밖에 비도 오는데 우울한 날씨에 우울한 영화를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은 저도 이제 개봉이 좀 마무리된 지가 이제 한 두세 달쯤 지났는데 그러면서 그동안 했던 뭐 집이나 뭐 인터뷰나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저한테도 좀 많은 것들이 좀 변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뭐 집이나 인터뷰에서 좀 다른 내용이 나올 수도 있고 저도 좀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좋았던 점 중에 하나는 한국 독립 영화들이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이슈라든가 지금 사람들의 살고 있는 어떤 살면서 느끼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이렉트하게 직설적으로 얘기하는 작품들이 꽤 많아요. 그렇지만 이 작품은 물론 그런 문제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어떤 인간이
살면서 어떤 진실, 느낀 어떤 진실에 대한 감수성이랄까? 감도랄까요? 그런 것들을 다루려고 했던 작품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작품은 좀 만나기 쉽지 않지 않나. 좀 더 철학적인 깊이가 느껴지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작품 어떻게 기획하게 되셨나요? 이제 처음에 사실 구상했던 거는 아주 되게 오래 전이었어요. 저는 이제 이 영화 사실 촬영된 거는 이제 2018년 12월에 한부터 촬영했던 거고, 그러니까 촬영하기 전,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 전, 이제 제 머릿속에 되게 많은 잡념들이나 어떤 것들이 떠돌아다녔었어요. 그게 이제 주로 이제 인물에 관한 것들이었는데, 이제 영화에 나오다시피 이제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을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망상처럼 이렇게 계속 떠돌아다녔었어요. 근데 이 인물들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를 도대체 잘 알지 못하고 계속 만지작거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어요. 반강제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어떻게든 제 머릿속에서 그 집안에서 이 지면 시나리오라는 지면으로 이것들 인물들을 이제 밖으로 세상에 나오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처음에 구상은 희조 영남이라는 두 인물 같은 일을 겪었지만 정반대 입장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서로 대체할 수밖에 없는 두 인물이 만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이야기가 진행되지 않았었고, 희조 영남이라는 두 인물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되게 극과 극에 있는 인물들이고 서로 화해할 수 없는 인물들인 거잖아요. 그 인물들을 중간에 만나게 만들 수 있는 또 인물이 하나 필요했어요. 이게 이제 영남의 딸로 나오는 이제 은영 역할이 있고, 그 희주와 영남이라는 두 인물의 점을 사이에 은영이라는 하나의 점을 더 넣어서 이 세 인물이 맞물려 돌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희주가 영남에 가려면 은영을 통해서 가고, 영남이 희주에 가려면 은영을 통해서 가는 그런 어떤 세 여자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가해자와 피해자 서로가 그런 줄만 알았었는데 그것이 이제 전복되고, 그런데 거기서 또 끊임없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새로운 목격자나 새로운 어떤 관련 관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그런 구조가 저는 완전히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계속 떠올렸거든요. 좀 영향 받으신 부분이 있나요? 네, 이제 아무래도 모든 분들이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 시나리오를 쓰고, 시나리오를 쓰기 전, 시나리오를 쓸 때, 이 인물들을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다가, 이런 구조를 생각해냈을 때, 가장 가까운 게 아시가르 파라디 영화들이었어요. 그래서, 아시가르 파라디는 어떻게 했나, 다시 영화를 뜯어보고, 시나리오를 뜯어보고 하면서, 완전히 분석하고 같이 하고, 다시 들여다봤는데, 보면 볼수록 너무 대단한 거예요. 그 시민과 나들의 별과 같은 작품들은, 아, 이거 어떻게 시나리오를 썼지? 이렇게 훌륭한 시나리오를 어떻게 쓰는 거지? 도저히 따라하려고 따라할 수 없었어요. 어느 순간 영향을 받았지만 어느 순간 그 영향을 벗어나서 또 나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초기엔 조금 많은 참고를 했지만 계속 시나리오를 써가고 촬영하고 편집해 나가면서 또 이 영화의 좀 길을 찾아 나갔던 것 같아요. 저는 한 서너 번 정도 영화를 봤는데 각본도 그렇고 촬영도 너무 이제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요즘에 볼 수 없는 상업영화에서는 특히나 볼 수 없는 되게 촘촘함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최근에 제가 Quiet Place 2를 봤을 때 참 그냥 요즘 영화들은 그냥 논리나 어떤 그 스토리텔링에 있어서 그냥 뭐 인과나 이런 드라마가 없구나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이제 상업영화는 만들어야 뭔가 대중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오히려 이제 그게 하나의 특징이 됐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이제 이 영화를 또 보고 또 보면서 아 그래, 그래도 평론가라면 이런 영화의 점수를 좀 많이 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또 생각도 했었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좀 손을 들어주게. 아,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실 이 빛과철 영화를 영화관에서 이미 먼저 봤었거든요. 두 번이나. 근데 사실 영화 두 번, 오늘 세 번째 본 건데 보면서 왜 제목을 빛과 철로 지으셨을까 하는 궁금증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감독님 연출 부셨던 분한테 아는 사이여서 하고 여쭤봤는데 명쾌한 대답을 듣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하나 질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목을 빛과 철로 지으셨는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항상 나온 질문이고 모두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 원래 짜여진 대답이 있어. 그러니까 뭔가 만들어진 대답이 있는데 진짜 진실 아시는 분이 여기 계세요. 이 위원장님이 제가 전주영화제 때 심사위원이셔가지고 제가 리플 자리에서 이 제목이 진짜 이유를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부끄러운 일이라가지고 집이나 인터뷰에서는 최대한 말을 안 했었는데 마지막이니까 네, 좀 오늘은 해주세요. 네. 우리끼리만 비밀 공유하는 걸로 하고 사람 중이신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만들어진 대답도 저는 이 영화가 맞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빛과 철이라는 것이 되게 저는 상반된 느낌을 향했었어요. 빛이라는 건 되게 따뜻한 느낌인 거고 철이라는 건 되게 차갑고 날카로운 그런 느낌인 건데 그런 어떤 상반된 것들이 마주쳤을 때 이라는 스파크가 이 영화 잘 어울린다 생각했고 근데 그것들이 되게 아무래도 잘 떠오르지 않으신 것처럼 관념적이다 너무 어렵다라는 다가가기 힘든 제목인 것에 해서 좀 바꿀까도 고민하다가 뭔가 오프닝 장면 네, 이제 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사고가 난 다음 장면을 지나가는 거지만 그 사고가 일어났다 당시를 만약에 떠올려 본다면 두 차가 이제 서로 맞은편에서 이제 서로 다가올 때 헤드라이트의 빛으로 이제 서로를 확인하고 하지만 그것들 미처 뭔가 판단하기가 어려울 상태에서 그 자동차의 철에 육중한 차체들이 붙여서 뭔가 스파크가 일어났고 이 모든 사건을 일으키게 만든 최초의 사건을 또 문유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백화철이라는 제목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진짜 이유는 아니었고 진짜 이유를 좀 설명하자면 훨씬 더 거슬러 가야 돼요.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기 전부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시나리오 쓰기 전에 이제 연출부 생활을 좀 했었는데 연출부 생활을 이제 지방에서 하고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몸도 지치고 사실 연출부 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크리에이티브한 작업은 아니에요. 되게 어떻게 육체 노동이고 거의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어서 아 내가 이게 영화를 하는 건지 노가다를 뛰러 온 건지 그런 자괴감이 많이 시달렸었어요. 그러다가 하루 휴차가 생겨가지고 같이 하던 연출부 친구랑 이제 두 시간을 차를 몰고 가서 극장에 갔었어요. 그 전라남도 남원에 있는 백악박스였는데 거기서 이제 영화를 봤어요. 이거 영화를 찍다가 영화를 보러 오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아 이제 뭔가 우리가 영화 하는 것 같다. 그게 곡성 찍으실 때인가요? 네 맞습니다. 곡성 찍을 때 뭔가 영화를 보니까 아 내가 영화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크레딧을 다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영화가 이제 데뷔 핀처 감독이 나를 찾아줘였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헐리우드 영화니까 이제 크레딧이 영어로 올라가잖아요. 그냥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눈에 띈 이름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있었던 라이트 아이언이라는 사람 이름이었었어요. 되게 나는 그 고싶었어요. 라이트 아이언? 라이트 아이언? 한국말로 하면 뭐지? 빛과 철인가? 빛과 센가? 되게 고싶은 고싶어서 되게 약간 멋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되게 좋다. 그래서 같이 있던 연출부 친구한테 내가 나중에 영화를 만들면 빛과 철이란 제목을 쓸 거야. 근데 무슨 영화가 될지는 몰라. 어떤 영화를 하든 내 첫 영화는 빛과 철로 할 거야. 라고 했어. 약간 주문처럼. 왜냐면 그때는 영화를 만들지 못하던 시기여가지고 내가 과연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데 저한테는 약간 미리 선포하는 아 이미 제목이 있으니까 거기 맞춰서 난 영화를 만들어야지. 근데 그게 타고 지금 5년 6년이 지나서 결국엔 빛과 철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되게 감개무량합니다. 자기 암시를 계속 줬군요. 나의 첫 번째 작품은 빛과 철. 근데 어쨌든 이게 그래도 뭐 3억 정도의 예산을 들인 뭐 독립영화이기 때문에 용납이 되지만 이게 만약에 협업영화였다면은 너무 좀 제목에 있어서 사람들이 좀 호감을 갖기는 보러 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게 만든 작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실수는 상업영화 감독님들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올해 이제 그래도 재밌게 봤던 작품 중에 자산호보를 굉장히 좋게 봤는데 영화가 나쁘지 않은데 제목은 좀 역시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작품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제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받을게요. 네. 앞에 계세요. 그 라이트 아이언이라는 분은 어떤 스텝이었나요? 아니면? 아니요, 제가 나중에 구글에서 검색해봤어요. 알고 봤더니
이제 미국의 할리우드에 있는 그 색보장 업체 이름이었어요. 아. 색보장 업체가 라이트 아이언이더라고요. 업체 이름이었군요. 네. 네, 어쩐지 질문... 약간 그랬어. 보니까 아마 셀러리맨을 많이 안 해신 것 같아요. 생활을 안 해보시는 것 같아서. 실제로 저는 그만한 공장에서 팀장까지 하다가 이제 해당 당사자인데요. 비슷해요. 비슷한 사건들 많이 겪었는데 실질적으로 가족들은 피해자가 아니에요. 피해자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지 실제로 거기서 회사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사실상 피해자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퇴사했던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자살률이 최고 높아요. 대부분 대들보에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역전시켜서 그렇게 하셨는지 혹시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그 공장에서 일을 해보진 않았었는데 좀 어린 시절에 그 공단에서 살았었어요. 공단 바로 옆에서 그래서 이제 직접적으로 그 당사자가 돼서 그 내부를 알지는 못했지만 계속 지나쳐 가면서 봤던 풍경들을 좀 담고 싶었던 거고. 그게 피해자로 담았다기보다는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그 과장 같은 경우도 일종의 어떤 피해자였고 뭔가 좀 더 뭔가 상부의 압박과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노동자들의 어떤 관리를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그 사람들도 저는 같은 이 피해자 입장에서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 진짜 제가 담고 싶었던 것은 그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임을 가르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다 어떤 자기 자신만의 어떤 내가 가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피해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모두가 그 어떤 거기에 대한 나만의 어떤 죄책감 내가 직접적으로 거기 원인을 제공한 건 아니지만 어느 사소한 부분이 그런 영향을 줬었을 것이라는 그런 어떤 마음들을 인물들에게 다 하나씩 하나씩 부여하고 싶었어요. 이게 어떤 누군가 한 명의 어떤 한 인물의 어떤 잘못이고 한 인물의 어떤 탓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다 엮여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체적인 부분을 드러내려고 그렇게 좀 표현했던 것 같아요. 가해자는 결국 사장 아닌가요? 그게 어떤 모든 사건에 다 천편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영화에서 말씀하려고 했던 거는 누구를 영화 전체가 얘기하고 있는 게 가해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게 전복될 수도 있고 거기에는 또 엄청나게 많은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서 맨 마지막 장면까지 보고 나면 그럼 뭐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건가 이제 이렇게 뭔가 다층적으로 이 다층적이고 다각적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영화 자체가 그래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이제 본인의 경험상 보니까 사실은 노동자들이 다 피해자인 줄 알지만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뭐 이 영화에서 왜 이제 그걸 그렇게 바꿔서 다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사실 이 영화의 어떤 그 결이나 주제와는 조금 네,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다른 분 질문 받을게요. 네, 네 저기. 아,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질문은 이 영화를 보고 조명이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 때 되게 밝아진다고 해야 되나? 노란 그런 조명이 계속 쳐지고 어둠과 그리고 빛이 계속 왔다 갔다 한다고 느꼈는데 조명을 왜 그렇게 사용하셨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자기만의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여자 주인공분, 젊으신 여자 주인공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의 트라우마라면 트라우마 같은 그런 삐 소리가 들리는 거 있잖아요. 왜 그런 트라우마를 그 여자분한테만 넣어주셨는지 두 분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삐 소리 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되게 강렬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분한테만 넣어드린 이유도 궁금해요. 조명 얘기부터 해주시죠. 네, 그 조명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영화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뭔가 되게 미장센적으로 막 많은 것을 표현하려고 하진 않았었어요. 뭔가
다 묻어나게 만들고 싶었고, 하지만 그런 말씀하신 라이팅적인 부분은 뭐 제목에 빛이 들어간 것처럼 인물들이 자꾸 뭔가 가해자 피해자를 오가잖아요. 어떨 때는 이 사람이 가해자였다가 어떨 때는 피해자가 됐다가, 그런 것처럼 그 누군가한테는 빛이 떨어지고 누군가는 그림자를 만들어 놓고 그것들을 계속 전복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했고, 그게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탈의실에서 희주와 영남이 마주보고 대화하는 그 장면 시작할 때 희주가 이제 처음에 커튼을 열고 시작하고 자리를 앉고 맞은편에는 영남이 앉아 있었는데 커튼을 다 열지 않아요. 일정 부분만 열고 그 빛이 들어오는 부분에만 희주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는 부분은 영남이 앉아 있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희주는 계속 도망다녔어요. 내가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어떤 죄책감이나 그런 불안들 때문에 계속 영남을 피해 다니고 어떤 어둠에 휩싸여 있는데, 그 장면을 기점으로 이제 당신이, 나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야. 당신이 이제 어둠을 잠겨 가야 돼. 나는 이제 빛의 세계로 들어갈 거야. 그런 것들 어떤 라이팅적인 부분으로 조금 은유적으로 좀 표현을 해보려고 했었어요. 대답이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희주에게 그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영화가 희주와 영남이 주인공이긴 하지만 저는 좀 희주에 좀 더 포커스가 좀 더 많이 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좀 개인적인 건데, 저는 희주의 저를 좀 많이 담았어요. 희주라는 인물의 저라는 사람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죄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담아주려고 했고, 영남에게는 오히려 이제 제가 살면서 많이 봐왔던 어떤 강인하지 연약했던 인물들을 좀 표현하려고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희주가 좀 더 포커스 맞춰져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사실 이 영화는 희주의 어떤 폭주로 진행되는 영화인 거잖아요. 처음에 희주가 이제 사고가 일어나고 다른 지방에 가 있다가 2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영남을 만나고, 그게 뭔가 사고가 뒤바뀌었다는 생각에 뭔가 이 과거를 헤집고 다녀요. 과거를. 근데 헤집으면 헤집을수록 자기가 자신이 원하고 있던 어떤 명쾌한 답이 아니라 점점 모르겠는 거예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점점 뭔가 내가 알고 싶지 않은 것들을 계속 들쑤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남편에 대한 자신의 어떤 책임, 남편에 대한 죄책감, 희주는 사실 뭔가 결국에는 남편의 사고에 내가 관여하지 않았다, 남편의 사고에 나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증명해 나갈수록 나 자신의 죄책감을 확인하는 그런 여정이었던 거예요. 일종의 저는 그래서 희주는 자신의 죄책감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채 본인만 끌어안고 살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어떤 이명이라는 어떤 사운드 효과로 드러내보고 싶었어요. 그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에 들지 않는데 나에게만 들리는 나의 죄책감의 소리, 그런 것들을 어떤 이명이라는 어떤 효과적인 것들로 좀 표현을 해보고 있었어요. 희주는 또 자기를 또 때리는 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또 그걸 갖다가 그 영남에게까지 같이 똑같이 보였다면 또 그건 너무 이제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적이라는 느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시은 씨한테 그 약간 뭐라 그러죠? 더 포커스를 맞춰서 처음에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김시은 씨니까. 네, 약간 좀 연결될 수도 있고 조금은 벗어난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영화 처음에 그 포스터가 나왔을 때 여메란 씨가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네, 그 뭐 홍보상 그렇게 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이 영화를 보고서 여메란 씨가 이제 저희가 주연상 후보로 저희 이제 예심 때는 다 올렸는데, 사실 또 본심 심사위원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주연으로 올렸는지 모르겠다, 조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셨고, 좀 그 이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쓸 때 뭐 주연 조연을 가르고 쓰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 영화를 이끌어가는 사람과 중심이 된 어떤 인물에 대한 구도는 있으셨을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또 박시우 씨까지 등장을 하는데 세 사람이 어떤 뭐라 그럴까 이 영화에서의 뭐 비중이라고 말하면 이제 어떤 등장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무게 중심을 두고 싶었던 인물은 누구였는지. 그래서 사실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이제
희주, 영남, 은영, 김신, 연매랑 박지효 변이 모두를 다 주연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이게 뭔가 분량이나 어떤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이 극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세 명이 모두가 다 주연이고 세 명이 다 맞물려서 돌아간 이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희주로 초돌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고 뭔가 영남은 직접적으로 비추는 시간은 좀 상대적으로 적을지언정 그 영향력은 훨씬 더 이 영화 전체를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지만 희주는 되게 사실 희주는 되게 많이 흔들리는 인물이에요. 이쪽 저쪽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어떻게 방어하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인물이고 영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정답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되게 굳건하게 강인하게 서서 희주를 내려다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강인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자신이 회피했던 어떤 문제들, 외면했던 사실들을 마주하면서 무너진 인물들이고 그 두 인물의 어떤 구조 자체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희주는 처음부터 방어하면서 진행된 인물이라면 영남은 굳건해 보이던 인물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인물들 그리고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분량 자체는 적을지언정 박지우 배우가 연기한 은영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이 영화를 앞으로 나가게 만드는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고 저는 사실 이 영화는 이제 두 번 시작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희주가 이 고향에 돌아옵니다 영화 시작됐지만 이제 40분쯤 지나서 은영이 비 오는 날 희주에게 그날 아빠는 죽으러 있던 거라고 털어놓으면서 영화가 다시 시작하는 영화. 저는 결국에는 이 영화는 어떻게 보면 은영이 가장 중요할 수 있어. 모두가 그 희주 영남을 비롯한 뭐 박경희 경찰 과장 모두가 다 과거를 은폐하고 숨기려고 하고 외면하려고 할 때 그것을 견딜 수 없는 어떤 한 인물 그 어떤 나이가 어리지만 이 상황을 견딜 수 없고 뭔가 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는 인물의 어떤 강인한 의지로 시작된 영화고 그게 저는 어떤 은영의 힘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질문 받겠습니다. 네. 연결해서 조금만 더 얘기하자면은 그렇죠. 얼만큼 뭐 그 보여지는 게 얼만큼이냐고 그런 분량보다는 여기에 나온 조연들까지 다 하나씩 막 비밀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비밀을 털어놓을 때는 그 사람이 주연 같은 느낌, 그러니까 주연으로서 어떤 극을 이끌어 나가고 그 진전시켜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따라 그 진실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털어놓음으로 해서 또 계속 그게 반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인물들이 굉장히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놀랐던 거는 조연들의 연기도 굉장히 다 훌륭해서 어떻게 캐스팅하셨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이 영화의 박지우 씨도 저희 영화상에서 대권 영화상에서 수상자시고 이주원 씨도 그렇고 김시은 씨도 작년에 후보로 올랐었던 분이고 이제 여메란 씨는 이제 이번 작품에서 후보로 오르셨었는데 다 이렇게 연기 잘하는 배우들을 어떻게 좀 그 캐스팅해서 이제 이런 배역을 맡기셨는지도 궁금해요. 제가 다른 행운은 없는데 배우복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훌륭한 배우들이 다 참여해 주셔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대로 뭔가 영화였다 연기들이 만들어졌던 것 같고 사실 희주, 영남, 은영 이 세 배우에 대한 고민도 엄청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는 이 연기가 아주 어려울 것이라 생각했고 뭐 염혜란 배우님, 뭐 김시은 배우님, 박지혜 배우님 되게 훌륭한 연기를 했지만 기존과 좀 다른 모습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했었고 훨씬 더 잘하게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보는 사람들이 일단 마음, 몸까지 아플 정도로 좀 만들어보고 싶었고 그래서 그 세 인물에 되게 많은 포커스를 두고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그 조연 나오는 뭐 이주연 배우님이든지 나머지 뭐 배우님들을 제가 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일을 하고 준비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제가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믿을 수 있는 배우들을 정말 많이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이 독립영화계나 사업영화계에서 훌륭한 연기를 하시는 배우들이한테 이제 요청을 들었을 때 이제 담당을 해주셔서 같이 하게 됐던 거고 저는 사실 그 조연들을 만들 때 되게 생각했던 게 사실 이 영화를 이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장인물 자체가 그렇게 막 많지는 않아요.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 인물들만 넣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고 그 인물들을 등장과 퇴장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인물들을 좀 소모시키지 않고 그
그 인물의 어떤 서사를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오빠나 뭐 세원디나 뭐 경찰이나 뭐 과장이나 인물들의 어떤 퇴장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인물의 서사를 완결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역할이 있었고, 그래서 뭔가 배우과 연기를 잘해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인물들이 처음과 끝이 다 영화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볼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인 이야기지만 이제 정혜란 배우가 저희 이제 대학 선배 저랑 같이 연극을 했었던 그런 인연이 있는데, 정말 이 작품 제가 영화 처음 시사회 때 보고서 너무 영화 잘 봤다고 이렇게 문자를 보냈을 때 굉장히 그 애정을 드러내시더라고요. 너무 열심히 찍었으니까 좀 이렇게 평가를 그 평론가니까 뭔가 글을 쓰고 비평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제 부탁을 하셨었고, 질문 우리 하나만 더 받을까요? 네, 하나 마지막 질문 해주세요. 저희 영화제 네 손을 드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제목을 크레딧 보고 이렇게 떠올라서 지으셨다고 했는데, 또 영어 제목은 블랙 라이츠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다르게 하신 이유랑, 또 혹시 최근에 꽂히신 제목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영어 제목은 이제 영화가 완성되고 나서 이제 해외로 보내야 돼서 이제 급하게 또 만들었는데, 그거는 또 처음에 제가 어떤 걸 고민하다가 이제 해외 배급팀에서 여러 가지 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하나 골랐던 건데, 마음에 들었던 건 이제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이 좀 빛과철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생각했었어요. 검다라는 것과 빛이라는 것이 되게 상반된 느낌이잖아요. 보통 이제 검은 빛이라는 거 이제 보통 우리가 상상하기 힘드니까, 그 상반된 느낌이 국내 제목과 잘 맞을 수 있겠다는 생각했고, 또 나중에 그 당시에 이제 블랙 라이트를 이제 사전에 검색해 봤을 때 그걸 붙여서 만약에 했을 때 또 어떤 부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제 한국말로 하면 이제 비가시강선이라고 하는데, 이제 빛이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빛, 보이지 않는 빛이 뭔가 이 영화가 추구하는 바와 잘 맞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블랙 라이트라는 제목을 지었고, 두 번째 질문 굉장히 절묘한 것 같아요. 지금 두 번째 네. 작품의 제목을 물어보신 거잖아요. 네. 그게 사실 없어요. 지금 있으면 빨리 열심히 시작을 쓸 텐데 지금 그게 없어가지고 시작을 못 쓰고 있어요.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빨리 찾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마지막 질문까지 받았습니다. 일어서서 인사를 드릴까요, 이제? 아까 그 위원장님이 네. 그 고라니 얘기하셔가지고 단어를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길게 마지막이니까. 네, 마지막입니다. 네. 아무튼 그 고라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걸 생각해요. 근데 먼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그 실제 고라니 촬영이 저희 촬영이 맨 마지막 날 촬영이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메란 배우님과 김신 배우님이랑 그 도로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실제 고라니를 이제 데리고 와서 촬영을 했는데 실패했었어요. 한번 실패하고 다음 날 또 했는데 또 실패했어요. 그래서 실제도 고라니 촬영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더미를 또 가지고 와서 더미도 촬영했는데 더미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뭔가 그 촬영이 다 실패하고 영화가 이제 크랭크업을 돼버린 거야. 뭔가 다 같이 끝나고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이제 축하하고 이제 해야 되는데,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이나 다들 큰일 났다, 이 영화 어떡하나, 고라니 엔딩인데 고라니를 못 찍어가지고 이제 영화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그렇게 찝찝한 마음으로 이제 촬영장에서 끝났고, 이제 스태프들이랑 배우들이 헤어지고 이제 전 편집을 해나갔고 후반작으로 하면서 이 망한 걸 어떻게 수습하기 위해서 이제 CG팀을 붙잡고, CG팀한테 돈도 거의 못 줬어요. 정말 거마비만 주고 했는데 이제 CG팀을 붙잡고 정말 계속 수정이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실 지금 이제 고라니가 CG로 만든 건데 CG만 거의 한 3, 4개월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CG팀을 좀 괴롭혀가지고 만들었던 거고, 그만큼 이 고라니라는 게 저는 되게 중요했었어요. 이게 없으면 이 영화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고, 이게 아무래도 마지막 장면을 보고 어떤 분들은 뭔가 많은 감정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또 허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이제 개봉을 하고 이제 관객들의 반응을 보다 보면 되게 상반된 반응이 많더라고요. 사실 그것들도 감안하고 했지만, 그만큼 저는 고라니로 끝을 낸다는 게
아주 중요했었어요. 사실 그 이유에 대해 좀 설명하자면 그 영화가 그 후반부로 계속 치달아갈수록 희주와 양남이라는 두 인물은 뭔가 내가 피해자고 상대방을 가해자로 떠넘기려고 계속 뭔가 다투면서 내가 피해자로 남고 싶어하고 진실을 찾으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 점점 가면 갈수록 더 알지 못한 단계로까지 가게 돼버리고 결국에는 그런 어떤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마지막 이제 전화 벨소리 울리는 거죠. 영남의 남편 남기 깨어났대. 이제 그러면 희주와 영남에게는 이 모든 것들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것만 해결되면 나는 피해자가 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되고 나는 피해자가 돼서 이 죄책감을 벗어나고 상대방은 가해자가 돼서 이 끝없는 죄에 걸려서 구렁텅이에 빠뜨리려고 할 수 있는 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그래 가보자 병원으로 가서 누가 사고를 낸 건지 한번 확인해 보자 그 마음으로 병원으로 가요. 하지만 저는 병원으로 간다고 한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남길의 의지의 문제고 이것은 어떤 사실 확인이나 팩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 남길이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이었냐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끝없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조영님께서 그렇게 병원으로 가는 길이 아주 허망한 일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끝없는 이 희주 영남이나 두 인물의 어떤 폭주를 뭔가 누군가 막아서 주길 바랬었어요. 저는 그게 어떤 고란이라는 어떤 존재, 뭔가 인간적인 것이 아닌 어떤 비인간적인 또 어떻게 보면 좀 초월적인 어떤 존재가 이들을 막아섰고 이제 그만해 병원으로 가도 당신들이 찾고자 하는 진실을 찾지 못할 거야. 이제 여기서 그만하고 하지만 당신들 은영이는 어디 갔어? 그렇게 당신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그 은영이라는 존재를 다 놓쳐버리고 알 수 없는 진실에 끝없이 매달리는 거야. 그런 것들을 다 고라니를 통해서 좀 복합적으로 다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고라니의 눈에서 뭔가 말을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희주 영남이라는 두 인물은 거기서 많은 것들을 좀 깨달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뭔가 이 영화 끝이 나도 두 인물들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을 좀 염원하는 마음에서 고라니로 끝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또 하나만 더 붙이자면 말이 좀 길어지는데 거기에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고라니를 통해서 희주 영남이라는 두 인물에 대해서 좀 하나의 가능성을 좀 던져주고 싶었어요. 사실 누군가 가해자가 있고 누군가 패자가 있고 그렇게 돼버리면 저는 희주 영남이라는 두 인물이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했었어요. 만약에 동전이 우리가 떠올려 봤을 때 동전을 바닥에 놓았을 때 바닥에 놓으려면 한 면은 빛을 받지만 밑에 있는 면은 어둠이 잠길 수밖에 없어요. 양립할 수 없는 존재고 그 두 인물들은 끝없이 그 동전의 양면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였고 하지만 저는 그 고라니를 통해서 그 동전을 기적적으로 세워놓고 싶었어요. 세워놓고 둘 다 빛을 받게 만들고 싶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사건은 누가 가해자 누가 패처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라니를 피하려다가 고라니를 살리려다가 벌어진 우연적인 사고일 수도 있겠다. 그 가능성 하나를 그 인물들에게 그리고 보는 관객들에게 얹어줘야지 제가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납득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고라니를 통해서 좀 함축적으로 표현했는데 과연 잘 전달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고라니 이렇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군요. 그 처음부터 다시 보고 싶으시죠?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요. 이 좋은 영화일수록 그런 것 같아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봤을 때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익히고 다른 식으로도 해석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빛과 철도 그런 작품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제 첫 장면부터 다시 보시면 아, 저 차를 타고 온 저 사람 누구의 시점이었을까부터 시작해서 궁금한 것들이 더 생기실 수도 있고요. 궁금했던 것들이 조금은 풀리는 그런 기분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일어나서 네, 마지막 인사하고 뭐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은 아직 제목이 안 정해져서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먼저 제목도 정하고 이제 글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의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 하나 그냥 아이디어인데요. 오늘 마지막 상영이니까 저희 위원장님도 같이 올라오셔서 한번 사진 이렇게 관객들이랑 우리 찍는 거 어떨까요? 네, 한번
우리 위원장님 어디 계시죠? 나가셨네 잠깐. 네, 일단 다시 이렇게 위원장님 올라오시고 이렇게 우리 스태프분이 한번 찍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뒤로 돌고 관객들이랑 같이.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